네, 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을 결국 접었습니다. 사업 철수 배경과 기존 LG폰 쓰시던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건지 알아보는데요. 먼저 LG전자 휴대전화 사업 영광의 순간부터 마침표까지 그 과정을 보고 오겠습니다. 너 진짜 초콜릿이야? 둘 반에 반. 와, LG폰이다. 부럽지. 그까지 것까지 뭘. 개미다리까지 다 보여. 자, LG전자 핸드폰이 과거에는 그래도 같이 삼성전자랑 경쟁하면서 좀 주목을 받았었는데 스마트폰의 등장과 함께 결국은 경쟁력을 잃어서 결국 사업을 네네. 접게 되는 부분 아쉬운 부분이 LG전자로서는 좀 예,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 큰 분기점이 2007년 바로 이제 아이폰 스마트폰의 등장 이후를 대비하지 못했다. 그 전까지는 피처폰의 시대인데 이때는 LG가 화려했습니다. 자, 피처폰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피처폰이라는 건 지금 컴퓨터 기능으로 결합된 아이폰 이후에 스마트폰 기능이 아니고요. 그 와이파이를 단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무선 통신을 가지고 뭐 인터넷 접속이라든가 뭐 SNS 활동이라든가 이걸 다 하지 않습니까? 그 전 단계는 우선은 통화 그리고 문자 메시지 그리고 최소한 사진 찍고 전송하는 정도가 가능했던 피처폰의 시대에 LG는 강자였습니다. 네. 저도 첫 이 벽돌폰이라고 불렀는데요. 그게 아까 나온 화통이라는 좀 큰 까만색 폰이 LG였던 것으로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리고 97년에 IMF가 왔지만 무선통신은 오히려 더 비약적으로 성장했어요. 그때 세계 시장에서도 LG가 3위, 첫 번째가 노키아, 그리고 삼성, LG 석권을 하던 때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많은 분들이 제 세대 정도에는 기억을 하실 게 프라다폰이라든가 샤인폰이라든가 아까 잠깐 광고가 스쳐갔는데 초콜릿폰이라든가 이런 건 정말 유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07년에 미국에서 출시된 아이폰, 거의 컴퓨터처럼 기능하는 스마트폰의 등장 이후 2009년 우리나라에는 스마트폰 시장이 열리는데 삼성은 갤럭시라는 브랜드로 준비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LG는 계속 스마트폰 준비를 하지 않고 피처폰에 올인을 했던 결과 이 변화를 따라잡지 못한 과가 큽니다. 자, LG전자 그동안 모바일 사업 부분 매각도 검토하고 뭐 타진했다 이런 기사들도 보였었는데 그게 타진했는데 좀 쉽지 않았었던 모양이죠? 네, 베트남 빙그룹하고 뭐 폭스바겐 등과 뭐 협상을 벌였다 이런 얘기는 나오는데요. 이게 그 일종의 이제 이렇게 기업들이 인수를 할 때 통신 특허를 제일 많이 원한다고 합니다. 통신 특허가 LG가 한 2만 4천 건 정도가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사는 입장에서 보면 그걸 헐값에 그냥 가져가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LG 입장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노하우가 있는데 비싸게 팔아야죠. 그냥 넘기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살 곳이 없었던 것도 하나의 이유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글폰, 뭐 마이크로소프트, 우리가 알고 있는 블랙베리 뭐 이런 폰들이 전부 다 생산되고 있지만 실제로 아주 점유율도 미미할 뿐더러 아예 단종이 되는 경우도 많고요. 회사가 제대로 움직여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애플하고 삼성이 그냥 시장을 주도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설프게 휴대폰을 만든다 하더라도 LG를 인수한다 하더라도 경쟁력에서 살아남기 어렵다 이런 현실적인 판단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사업 부분을 정리를 하게 되면 LG 휴대전화를 쓰는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부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LG전자 입장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 휴대폰 사업의 자산과 노하우는 기존 사업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미래 사업을 준비하는 데 활용할 계획입니다. 거리 기업과의 관계를 위해서 5월 말까지 스마트폰을 생산할 예정이고요. 기존 사업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AS 등 충분한 사후 서비스도 지속할 계획입니다. 사업 종료에 따른 거래선과 협력사의 손실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자, 사용자 입장에서 제일 궁금한 게 이 서비스 언제까지 되느냐 이 부분인데 지금 명확히 시점 얘기 안 하고 네. 충분한 서비스를 하겠다고 네네. 했어요. 이게 언제까지일까요? 그 이유가 있는데요. 지금 전 세계에 팔았잖아요. 네. 수출도 하고 나라마다 다릅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치면 자 오늘 샀다. 예를 들면 앞으로 2년 동안 품질 보증을 받아야 됩니다. 해준다고 했고요. 4년 동안 이 부품을 보유하고 있어야 돼요. 그것도 하겠다고 했고 재고 부품이 충분하기 때문에 애프터 서비스는 문제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력이 문제인데 3,700명의 모바일 사업부 인력들을 재배치해 나간다는 부분입니다. 다른 사업부로 아마 빠져나갈 경우도 있고 그리고 사용자뿐 아니고 사실 저 중요한 건 하청업체들이에요. 대부분 하청에서 만들거든요. 그럼 이 주문이 다 없어질 테니까 이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국내 LG전자의 모바일 사업 하청회사들은 다 자생적으로 살 길을 모색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중국 회사여서 이 OEM과 ODM을 하는 회사들이 국내 타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그리고 이제 시장 점유가 약 10%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대상 숫자는 많지 않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서 그 부품 보관 연수가 4년이라고 네. 말을 했는데 그렇다면은 네. 4년 동안 애프터 서비스 받을 수 있다는 뜻일까요? 네, 4년 동안은 우리 일반적으로 휴대폰 망가지거나 이러면은 가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대신에 이제 소프트웨어는 서비스 받기가 좀 쉽지 않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휴대폰별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서비스가 그렇죠. 주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뭐 보안을 위해서도 필요하죠. 근데 그런 서비스는 아마 중도에 그러니까 중단하는 그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제 LG에서 다른 휴대전화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그럼 많아 보일 것 같은데 소비자도 소비자지만 이제 LG전자의 휴대폰 관련해서 부품 납품하는 업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주력으로 만약에 LG전자 휴대전화 부품을 납품했다면 이 업체들 타격 클 것 같은데 타격이 어떻습니까? 클 수밖에 없죠. 안 나올 수는 없습니다. 일부 나오긴 할 텐데 LG 입장에서도 이제 협력 업체들을 최대한 배려하겠다는 입장이에요. 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겠다. 그리고 또 지금 모바일 사업만이지만 LG전자가 모바일 사업을 폐기하지만 오히려 더 전폭적으로 미래 첨단 산업으로 전환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2만여 개의 특허도 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 재활용될 수 있다. 그럼 이 중에서 협력 업체가 다른 사업 쪽으로 전환되는 쪽도 있을 거고 조금씩 물량을 줄이면서 조금 이제 다른 전환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업체도 있을 텐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OEM, ODM을 주로 LG전자에서 납품받아서 하고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중국 쪽에 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 국내의 협력업체보다는 중국 쪽의 기업들이 타격이 더 클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LG전자가 휴대전화 사업 정리하고 빠져나간 그 빈 공간을 누가 차지하느냐고 그냥 쉽게 보면 삼성전자가 차지하지 않겠어? 라고 예상을 많이 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각축전이 더 벌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삼성전자가 좀 유리하겠죠. 상대적으로. 왜냐하면 LG폰이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만들어진 폰이기 네. 때문에 삼성 갤럭시폰과 같은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만들어져서 사용하시는 데는 큰 문제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손에 익숙한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삼성 쪽이 좀 유리하겠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그것도 역시 또 단정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애플하고도 경쟁이 치열해질 가능성이 있고요. 제3의 가능성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은 LG폰의 가격대가 높지 않았거든요. 맞아요. 중저가폰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샤오미 같은 중국의 휴대폰이 들어와서 LG가 그 잠식했던 시장들, 점유했던 시장을 가져갈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샤오미에 대한 국민들이 그래도 인식이 있는데 저가폰으로 확실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뛰어넘어서 샤오미 역시도 어느 정도 국내 시장에 들어올 가능성은 있다. 다른 가전제품들은 샤오미 제품 많이 팔리고 사용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성비로 승부하는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휴대폰도 가성비로 만약에 승부하게 될 경우에는 샤오미폰이 들어올 가능성도 뭐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삼성전자가 그래도 그 빈 공간을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중고보상 판매 목록에 LG전자를 넣었다고 네. 휴대폰 부분? 맞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은 지금 이 기회에 이 국내 점유도 넓히고 세계적으로는 많이 떨어져 있어요. 국내가 10%, 글로벌 하기는 지금 한 1%대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뭐 모으면은 큰 숫자니까 삼성 입장에서는 이 국내의 가전으로서는 사실은 호환성이 높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같은 안드로이드 계열입니다. 그래서 삼성이 좀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이 빈자리를 주로 석권하지 않겠나 예상을 해봅니다. 그렇게 되면 삼성이 주로 이제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할 거고 애플이 조금 뒤에서 쫓아올 것 같은데 네. 독과점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실은 이 전 안타까움은 있는 게 사용자 입장에서는 LG전자가 굉장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급의 기기가 나왔을 때 새로 LG전자가 좀 쌌고 그다음에 판매 조건이 좋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오히려 중저가로 LG를 브랜드를 뭐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면 가성비 중심으로 LG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많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은 삼성과 애플 아이폰으로 양분이 돼 있고 LG는 마이너였던 만큼 근데 적자가 지금 23분기 연속 5조 원이 쌓였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하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은 맞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이제 스마트폰 사업 독과점이 이제 현실화될 경우에 당장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소비자들입니다. 그런 독과점 막으라고 정부 관련 기관들이 있는 거니까 그 시장에 독과점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 당국에서 철저히 그 부분 감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환, 최영일 평론가 수고해 주셨고요. 내일은 하루 결방하고 저는 모레 목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